울려대 ring ring only 서로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알면서 빈빈 도는데 점점 다가가잖아 I know it's so right 마음속으로 난 다 알고 있잖아 결국에는 손을 넘게 될 거라는 걸 I'm running to myself 너 그러면 안 돼 매번 맞춰 내 맘이 내 맘을 추월해 out of control 나를 감시하는 the spot spot spotlight 비출수록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빛이 보이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공연장을 꽉 채웠었는데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저는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네, 저희 오랜만에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여행도 가고 롯데면세점에서 쇼핑하던 날들이 정말 그립네요. 집콕 생활 때문에 처지기 쉬운 요즘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에너지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장미꽃도 활짝 피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자연을 좀 더 천천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요. 네, 맞아요. 이번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도 환경을 생각하며 그린 바이브가 울려 퍼지는 듀티프리 라이프란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시작한 캠페인도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듀티 포 어스 캠페인입니다. 네, 이 중에 두 번째 슬로건은 바로 Care for Earth인데요. 쓰레기를 여행지에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등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한결 더 쉬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가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노래 더 들려드려야죠. 이 노래는요, 별빛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나 할까요? Say Something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꼭 그린 바이브 함께해요. 네, Say Something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멤버들이 오늘 기분이 참 좋은가 봐요. 맞아요. 네, 특히 저희와 오랜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 롯데맨스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 출연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우리 빨리 꼭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원스 여러분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시고 저희 마지막 곡도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마지막 곡 하트쉐이커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스 여러분 그린바이브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십니까? 그 열기 그대로 저희도 이제 곧 만나요! 채널 고정! 고정!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 세계 우리 세상. 마침내 새로운 우리가 열립니다. Imagine New Korea. Lotte World Tower.
승객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LDF 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승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승객 여러분을 롯데면세점 랜섬 패밀리 콘서트 축제 현장으로 모실 기장 신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유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탑승한 LDF 31편 여객기는요 트와이스 전원이 오셨습니다.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와인 어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와우, 예. 자, 이렇게 성심성의껏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루할 틈 없이 롯데 면세점 랜섬 패밀리 콘서트지만요 긴 비행 더 즐거우시려고 기내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게임을 해서요 최종 승리하는 분들에게는 이 LDF 캐리어를 제가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캐리어에 담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팀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정현 씨,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앉은 순서대로. 좋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세 분씩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름을 정해볼까요? 간단히 우리 지호 씨가 먼저. 우리 세 분이서 어떤 팀 하실게요? 예. 어떤 팀 할까요? 네. 이 조합은 처음이자. 아, 이 조합은 처음인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은 처음인 팀. 자, 그리고요. 자, 중간은요. 예. 아, 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재밌는 이름을 지을까? 아니면 좀 매력적인 이름을 지을까? 예. 자, 모모 씨 뭐 생각한 게 있나요? 모모 씨가 예. 생각을 했나 봐요. 모모 씨가 생각한 팀이라고 합니다. 자, 모모 씨가 생각한 팀. 자, 그리고요. 마지막 팀은요. 혹시 예, 사나 씨? 첫 번째 팀이 뭐였죠?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팀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본인 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팀은 이 조합은 처음인 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모모 씨가 생각한 팀. 세 번째 팀은요.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팀 이름 다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신선한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요. 총 세 가지 게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뽑아 상품을 증정해드리는 LDF 3일편 기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발표합니다. 바로 초성 게임!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정답을 맞히시려면 손을 들고 본인의 팀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답을 알겠다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정답팀! 이렇게 되면 저도 모르겠으니까 본인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어요. 자, 본인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호영!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제시어는요. 롯데 면세점이 진출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이름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한글과 발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팁으로요. 이 롯데 인터넷 면세점 글로벌 회원 대상 이메일로 격월 발송되는 LDF 매거진에서도 한국어를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또 제공 중이라고 하니까요.